대표님 그러면 공구에서 대표님 진짜 1억까지 파셨어요? 저의 최대 매출은 3일 동안 1억 5천 정도 기록했어요. 와. 모든 제품이 그렇진 않고요. 이제 와. 3일 동안 네. 여러분 제가 저도 장사하는 입장에서 진짜 1억 5천을 팔려면 여러분 그거 한 달, 두 달 매출 여러분 한 6개월 매출 막 이러지 않으세요? 와, 그걸 근데 3일만 팔았다? 네. 아, 대박. 어떻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동구매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공동구매는 뭐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이런 커피가 있어요. 그러면 매일마다 사 먹을 수 있잖아요. 아침에도 사 먹을 수 있고 저녁에도 사 먹을 수 있고 다음 달에도 사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공동구매는 뭐냐면 판매하는 그 인플루언서가 선택한 제품을 딱 그 기간 동안에만 파는 거예요. 물론 뭐 몇 달 후에 다시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제하고 나면 어쨌든 그 기간 동안에만 할인가로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들은 싸게 살 수 있고 저는 이제 3일 동안에만 그 제품을 집중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매출도 훨씬 더 집중적으로 발생이 되죠. 좋아요. 대표님의 큰 자랑을 알았고 이분들이 이제 자랑을 하려면 500명, 300명은 많잖아요. 그러면 해보겠다. 가능한 건가요? 저희 수강생 중에 팔로워 100명 가지고 매출 200만 원 만드셨어요. 오, 네. 잘했다. 네네, 잘했죠. 그 사람이 그게 보편적인 거예요? 아니 그 사람 보편적이진 않아요. 근데 또 어떤 분은 팔로워가 10만 명인데 월 매출이 100만 원이 안 돼서 저한테 컨설팅 받으러 오시는 분도 있어요. 타깃을 정확하게 만든 계정은 뭘 팔아도 잘 팔아요. 이를테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육아맘이잖아요. 네. 육아를 타겟으로 제품을 선정하고 제 팔로워들도 다 육아맘이에요. 네. 그럼 팔로워가 적어도 시너지가 높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뭐 이렇게 알고리즘이 잘 빵 터져가지고 릴스 하나가 빵 터져가지고 막 외국인 계정도 몰려들고 이렇게 해서 짧은 시간 안에 성장은 했으나 그 안에서 정말 육아 타겟이 아닌 사람이 90% 이상이에요. 그러면 제가 육아 제품을 선택을 해서 판매를 해도 안 팔리겠죠. 그럼 대표님 말은 내 페르소나, 내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컨텐츠 그 채널을 정확히 명확하게 네. 해야겠네요.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뾰족하게 가야 돼요. 육아 같은 경우에도 그 아이들의 연령대가 돌전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미취학 아이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초등학생 엄마일 수도 있고 중학생, 고등학생 엄마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완전히 뾰족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처음 공동구매를 할 때 그때 저희 아이가 둘째 아이가 돌전이었고 첫 아이가 4살, 5살 사이였으니까 진짜 저희 아이랑 나이대가 똑같은 아이 그 엄마들만 계속 소통을 했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제 소통할 수 있는 포인트들도 많고 고민거리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소통도 잘 되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고 나서 진짜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제품을 소개를 하면 당연히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 기본적으로 받쳐 있고 내 니즈도 맞기 때문에 판매가 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제가 그때 당시에 저희 아이가 돌전인데 초등학교 엄마랑 소통을 했다라고 하면 제가 뭐 기저귀를 예를 들어 판다 그럼 그 사람들은 필요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은 팔로워가 있어도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와, 여기도 경영 전략이 들어오네요. 그걸 저희가 SDP 전략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그멘테이션, T는 타겟팅. 그다음에 네, P는 그다음에 그걸 포지셔닝 전략을 하라고 하거든요. 네. 여기도 그게 들어가네요. 그러면 결국은 정말 뾰족하고 날카롭게 네.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공구가 이렇게 적은 수에도 막 200만 원, 300만 원 매출도 올릴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는데 결국 그러면 공구의 핵심은 잘하는 핵심은 몇 가지인가요? 아까 커뮤니케이션 얘기했죠? 네네, 커뮤니케이션도 중요하고요. 그 타겟팅에 맞는 제품 선택. 그러니까 제품도 이거는 꼭 필요한 제품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필요하진 않는데 예뻐서 그냥 사는 제품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그 자기 몰에 가지고 오는 제품도 좀 명확하게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피드의 색감을 구성을 할 때에도 예를 들어서 나는 좀 예쁘고 꼭 필요하진 않지만 예쁘고 좀 감성적인 걸 다루겠다 하면 피드도 그런 느낌으로 가야 되고요. 저는 제가 그런 사진이나 제 라이프 스타일조차도 그런 부분이랑 좀 안 맞아요. 좀 예쁘고 아기자기한 걸 좋아하는 스타일보다는 정말 저는 실용파거든요. 정말 진짜 먹고 쓰고 진짜 그런 부분에만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피드 자체도 예뻐지려고 노력했다기보다는 진짜 그냥 저의 그 실용적인 제 라이프 스타일 그대로 어플도 안 깔고 그냥
망가진 모습도 그냥 그대로 그러시더라고. 예 그렇게 그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 부분이 저에겐 좀 참을성을 줄 수 있었던 포인트였던 것 같더라고요. 브랜딩이 잘 돼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면은 다른 계정이 예쁘다고 해서 아, 난 무조건 예쁘게 찍어야지 뭐 배경 하얗게 뭐 아이들 옷 베이지색으로 이렇게 예쁘게 입혀가지고 가만히 앉혀서 찍고 이렇게 하려고 많이들 하시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내가 똑같은 아동복을 판매를 하더라도 내가 진짜 예쁘고 샤랄라한 드레스로 갈 건지 아니면 정말 실용적인 내복화로 갈 건지 이런 것들도 좀 분류를 해서 정말 뾰족하게 가야 되는 것 같아요. 피드 올리실 때 네. 따로 피드 올리실 때 따로 노하우가 또 있으세요? 보통은 나는 사진을 잘 못 찍는데 글을 진정성 있게 써야지 하면서 글을 이만큼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진이 매력적이지 않으면 글은 더 이상 읽지 않거든요. 1차적으로 노출되는 게 영상의 썸네일과 사진이기 때문에 그거 첫 번째 장은 무조건 신경을 좀 써서 올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릴스도 궁금하거든요. 네. 릴스를 어쩔 때 좀 터지기도 하고 잘하는 방법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릴스에서 한 가지 포인트만 가져가셔도 조회수가 훨씬 더 높아질 거예요. 이거 꿀팁이네요. 또 예, 얘기해 주세요. 네, 뭐냐면 1초 만에 화면이 전환되면 돼요. 네, 그러니까 그 릴스가 떡상하는 기준은 뭐냐면 시청 지속 시간이 얼마나 기냐에 따라서 더 뿌려주는 거예요. 네, 더 뿌려주는 거거든요. 컷 편집을 각 장면별로 1초씩만 넣어서 해도 영상 지속 시간이 훨씬 길어져요. 하나의 포지션이나 하나의 어떤 동작을 2초 이상 넘어가게 되면 스킵이 되기 쉽거든요. 그래서 1초 만에 화면 전환하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해요. 결국은 이제 이 팔로우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데 네. 나는 왜 이렇게 안 느냐 느는 방법을 제일 또 궁금해 하잖아요. 네네네. 어떠세요? 그 팔로워를 늘리는데 사람들이 왜 나를 안 찾아오지를 생각하면은 거꾸로 내가 누구를 팔로워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좋은데요. 그냥 평범한 어떠한 일상 계정 같은 계정을 대표님은 아무 이유 없이 팔로우 하시나요 혹시? 안 하죠. 그죠? 저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면은 내가 너무 내 일상만 올리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어떤 계정 가서 우와 이거 신박하네 저장하거나 댓글을 누르거나 좋아요를 눌렀다면 자기가 그 컨텐츠를 한번 가져와서 만들어 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내 계정에 올 만한 가치를 스스로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주거나 아니면 진짜 내가 좀 누가 봐도 막 개그맨스럽거나 좀 끼가 많다라고 하면 본인의 끼를 좀 즐겁게 녹여내시거나 그렇게 해서 초반에는 본인에게 본인의 계정에 팔로우할 이유를 만들어주고 나서 그 다음에 나의 찐팬들이 모이면 그때는 나의 사생활을 노출을 해도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생겨요. 근데 그게 반대로 되는 경우에 먼저 일상을 보여주고 나서 팔로워가 안 느네 이렇게 하게 되면은 팔로워가 100명, 200명인 계정에 그 사람의 일상을 궁금해해서 팔로우 누르진 않으니까요. 너무 좋다. 와 오늘 너무 좋은 영상인데요. 팬들을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계속 퍼줘야 돼요. 저는 그 예전에 초반에 뭘 했냐면 하루에 제가 10시간의 업무를 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5시간 동안 편지만 썼어요. 계속 제가 뭐 어떤 이벤트를 했다 그래서 한 100명한테 어떤 선물을 주기로 했다 그러면 제품만 이렇게 덜렁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정말 손편지를 싹 다 썼어요. 그 사람에 맞춰서. 징한 여자네 진짜. 징하다 대단하다. 지금은 못하죠. 그렇게까지 이제 시간을 투자를 못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진짜 마음을 너무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는 제가 댓글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때는 댓글 10개만 됐으면 좋겠다 제발. 이벤트 했을 때 제발 댓글 50개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목표가 있었는데 그렇게 댓글 한 명 남겨주는 그런 분들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계속 맨날 맨날 어떤 재밌는 이벤트를 할까 고민했어요. 그래서 이벤트쟁이가 됐어요. 이벤트쟁이. 그래서 이벤트 하고 나면은 손편지 꼭 써서 보내고 그리고 만약에 공동구매일 경우에는 본사에서 이제 제품을 보내주니까 제가 어떤 걸 할 수 없는데 뭐 예를 들어서 본사의 공구는 끝났는데 제가 혹시나 여분으로 가지고 있는 제품에서 공구 놓쳤어요 사고 싶어요 해서 연락이 오잖아요. 그러면 뭐 한 개를 사면 꼭 한 개만 보내는 게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뭐라도 하나 넣어서 편지를 써서 보내고 그거를 3년, 3, 4년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치? 이런 사람도 보면 이게 안 되면 이렇게 안 된 게 이상한 거라니까. 여러분 안 보이시지만 그래서 하도 많이 싸우고 여기 손목이 이 간이 달라요. 달라 사이즈가. 예. 네. 와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런 정성과 노력은 있어야 된다. 또 그러면 브랜드 계정을 좀 키우는데 또 꿀팁들 좀 정보를 주실 만한 게 좀 있을까요? 제가 라라브레드의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알려주세요. 라라브레드라는 해시태그를 인스타에 치면 6만 3천 개의 후기들이 있는 거 아세요? 대표님? 그걸 정말 잘 만드셨더라고요. 네, 보통은 그러니까 저같이 개인이 인플루언서 형으로서 이제 뭐 어떤 개인을 보고 제품을 사는 형태의 브랜딩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대표님처럼 자영업을 하시면서 이제 그 가게나 본인의 사업을 좀 브랜딩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내 계정의 팔로워가 느는 것도 사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내 브랜드명이 계속 어디선가에 계속 노출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코아시스라는 제품을 런칭을 했어요. 이번 2월에. 그러면 계속 누군가가 코아시스라는 해시태그를 통해서 자기 계정에서 이 제품 좋더라. 이거 이번에 사봤어요. 이건 내 돈 내 산이에요. 이렇게 계속 올려주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브랜딩이 되고 특히나 뭐 이렇게 음식점이라든지 그 오프라인 의류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해가지고 사실은 뭐 만약에 제가 강남에 처음 왔어요. 근데 뭐가 먹고 싶어요. 그러면 검색을 한다는 거죠. 강남 맛집. 꼭 그 브랜드를 몰라도 근데 어떤 사람이 올려주는 누군가의 후기가 그 브랜드 안에 들어가 있으면 클릭해서 올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바로 매출과 직결될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사업을 직접 하고 계시다면 본인 브랜드 이름이나 본인 제품명이 계속 어딘가에 노출될 수 있도록 바이럴 마케팅을 집중적으로 하시면 좋은데 그 중에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벤트를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에는 매장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좀 예쁘장한 딱 여기는 시그니처 장소야 라는 느낌의 인테리어 조그만한 공간을 마련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마팔률이 좋아지는 댓글 소통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오 좋아요 좋아요. 오늘 진짜 다 풀어주고 가네 진짜. 오늘 여기 끝났네 오늘 진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라라브레드의 그 계정에 갔어요. 네. 그럼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건 최신 게시물 3개에다가 좋아요 하나씩을 넣는 거예요. 그럼 좋아요가 3개가 되죠. 네. 보통 하나만 남기는데 왜 3개를 넣으려고 하냐면 3개를 하면 상대방의 게시물에 나의 프로필 사진이 이렇게 세 줄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훨씬 더 눈에 띄기 쉽죠. 그런 다음에 이제 댓글을 남겨요. 근데 댓글을 남길 때 어떤 꿀팁이 있냐면 그냥 뭐 어디서나 쓸 수 있는 멘트를 쓰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피드가 예뻐요. 아이가 귀엽네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건 진짜 복붙할 수 있는 그런 대화 내용은 절대 쓰시면 안 되고요. 그 피드에 맞는 그래서 그렇죠. 내 피드에 왔다 갔다라는 것이 분명할 수 있는 댓글을 남기는데 그 사람이 썼던 게시물의 한 문장을 그대로 동의만 하시면 돼요. 그래요. 그렇게 하시면 그 게시물에 내가 정확하게 와서 이 글을 읽고 갔다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마팔률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내가 봐도 너무 쉬운데 이거는. 알겠습니다. 충분히 다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오늘 이렇게 나와보시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네네. 대표님께서 또 편안하게 리드해 주시고 또 우리 창호 오빠 채널의 구독자분들도 만나 뵐 수 있는 좋은 기회여서 전 너무 기뻤고요. 제가 말씀드린 어떤 것들이 또 누군가에게는 정말 꿀팁으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큰 힘이 됐을 거예요. 지금 어디선가 동굴 속에서 이렇게 고민하고 힘들어하신 분들 빨리 나오자 나오라고 빨리 우리 나오자고 나처럼 호동이도 나왔잖아요 여러분 여기도 동굴 속에서 나오신 거잖아요 네네 기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해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응원 댓글 또 남겨주시고요 또 왕성한 활동 부탁드릴게요 네. 매장님한테 인사하시죠 감사합니다 네 또 만나요